안녕하세요. 티드립 시청의 제임스입니다. 영화 제작 관련 명문 대학 영상 댓글 중에 연기 관련 대학 정보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드라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기 관련 전공들은요, 보통 댄스 등을 포함한 퍼포밍 아트 전공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연기에 포커스를 둔 드라마 전공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이 더 우수한가를 평가하는 데는 기준에 따라서 뭐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영화학계 전문 사이트의 랭킹과 교내외 연기 활동의 기회, 그리고 동종업계 유명 동문 현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만한 연기 전공 프로그램 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인데요. 한국 분들에게는 뭐 줄리어드 음대로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대학입니다만 댄스나 드라마로도 단연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기 프로그램으로는 학부 프로그램인 BFA의 8명에서 10명, 그리고 석사 과정인 Master of Fine Art의 8명에서 10명만을 선발하는 극도로 입학이 어려운 학교이죠. 줄리어드는 캐스팅 디렉터나 에이전시 매니저와 같은 업계 전문가들에게 학생들을 선보이기 위해서요, 뉴욕과 LA에서 많은 연극 무대와 졸업반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를 가장 빨리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신다면 줄리어드가 해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NYU Tisch School of Art인데요. 줄리어드와 마찬가지로 NYU Tisch도 드라마와 댄스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브로드웨이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TV에서 활약하는 동문들만 하더라도요, 뭐 레이디 가가나 엘리자베스 올슨, 마일스 텔러, 스파이크 리 등 이들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죠. NYU Tisch는요, 드라마나 영화 제작 관련 여러 분야에서 학위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와 협력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교수진이 이끄는 여러 프로덕션과 전문 연기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인데요. 카네기 멜론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유명한 공대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학생이 계시다면 사실 카네기 멜론은 드라마 교육에 오랜 역사가 있는 학교이고 미국에서 드라마 학위를 최초로 수여한 대학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뮤지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진 카네기 멜론은요, 세계 최고의 보컬 선생으로 알려진 게리 클라인이 교수진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무대 기회를 제공하는 카네기 멜론 연기학과는요, 연간 20여 회 공연을 개최하고 있고요, 졸업한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뉴욕과 LA, 피츠버그 등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노스웨스턴 스쿨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연극 전공은요, 단지 연기뿐만이 아니라 공연 예술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광범위하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요, 매우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연기는 물론이고요, 음성, 댄스, 연출, 무대 제작, 극작술까지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뭐 연기나 연출, 프로덕션 등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분야를 정하시게 되면 그 분야의 기술을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매년 40여 편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고요. 연기 분야로는 2년의 석사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로 USC는 필름 전공으로 미국 최고의 대학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전공 역시도 상당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USC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일반 대학 교육과 드라마를 접목한 Dramatic Arts BA를 전공하시거나 전문 연기에 포커스를 둔 Bachelor of Fine Arts in Acting을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USC의 연기 프로그램들은요,
학생의 개별 요구와 목표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요. 학생의 미로 진로에 맞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alifornia Institute of Arts, Carl Arts라고 불리는 학교인데요. 뭐 본인들 이야기이겠지만 서부 지역의 줄리어드라고 불리는 칼 아츠는요. 세계 최고의 연기 프로그램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칼 아츠의 드라마 프로그램은 마지막 회에 카메라를 위한 액팅 스튜디오에 등록하기 때문에 뭐 연기나 TV 연기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기, 특히 영화나 TV 오디션을 위해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졸업 연도에는 LA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쇼케이스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은 UCLA인데요. 다른 UC 대학들, 뭐 UC 얼바인, UC 샌디에고 등도 이 분야에서 명성이 높지만요. UCLA는 단연 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입학에 있어 오디션의 비중이 80%를 차지한다는 것은요. 재능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듯 연기 재능을 중시한다는 것은 단지 입학 시에만 한정적이 아니라는 것이 담당 교수가 승인을 해야만 다음 학기 연기 수업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정당성은요, 뭐 제임스 딘이나 프란시스 코폴라, 벤 스틸러와 같은 수많은 업계 동문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기, 주로 영화 쪽이지만 연기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관한 훈련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연기와 사업이라는 이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동부에 있는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인데요. 시라큐스는 액팅과 뮤지컬의 각기 구분된 학위를 제공함으로써 각기 원하는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뉴욕과 LA, 런던 등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에쿼리 시어러 중에 하나인 시라큐스 무대에서 공연할 수가 있고요. 학교 안에서도 에쿼리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쿼리 포인트는 연기자가 배우 에쿼리 협회의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가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신다면 연극 배우로서 이 에쿼리 포인트를 재학 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는 두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브로드웨이가 최종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시라큐스는 영리한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거스 유니버시티인데요. 뉴욕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과 TV, 영화,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 이미 성공한 선배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러거스 메이슨 그로스 스쿨 오브 아트의 프로그램도 눈여겨서 보실 만합니다. 샌포드 마이스너 연기 기법에 바탕을 둔 러거스의 교육은요, 일상에 가까운 연기를 해내는 것을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차에는 유서 깊은 런던의 글로브 극장에서 수업과 공연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학기에는 카메라 테크닉, 오디션 및 직업 배우로서의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전문 연기자 세계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 전공 우수 대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이 밖에도 예일이나 브라운, 컬럼비아 등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우수한 연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는 차원에서 선정한 대학들이라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뭐 줄리어드나 NYUTC가 뛰어난 연기 학교라고 반드시 그 학교에 들어가야만 공연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연기를 전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도 연극 무대, 영화, TV, 뮤지컬 등 각기 이루고자 하는 무대가 다를 수가 있고요. 대학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좀더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 꿈을 실현시키기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학 선택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